이 상징을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대강의 내용의 궁극적 표현이고, 두 번째는요,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언어와 문자의 한계를 이 상징은 극복한다 이 말이죠. 극복한다 이 말은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이게 강의하는 것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식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쌍을 강의를 해도 내가 말로 하는 이런 쌍의 진리는 말입니다. 전체를 그대로 다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요, 아무리 진리를 전체를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도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거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줄거리를 쫙 찾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알아듣기 쉽죠? 근데 어떤 양반은요, 얘기하면은요, 말은 하는데 저놈의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죠? 아니, 원로원에 계시는 어떤 한 분도요, 설법을 올라가시면 어느 선지님이 그러세요. 야, 양반아, 올라갈 때 이파리 더듬지 말고 줄거리 챙기시오. 이파리 더듬지 말고 줄거리 챙기시오. 그렇게 부탁해 갖고 올려 보내도 이파리만 더듬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는 것도요, 적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 당신 당대의 최초의 견성인가를 내리시죠.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삼산종사님. 삼산. 그 삼산종사님에게 최초의 견성인가를 내리셨는데, 뭐를, 언제 견성인가를 내리신가 하면, 삼산종사님께서 강연하시는 설법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걸 들으시고, 삼산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해지는구나. 저 사람은 견성을 했다. 최초로 견성인가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한 내용들요, 말로서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한다니까. 내가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교도님은 앞에 타고 나는 뒤에 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불교인지 알잖아요. 그게 원불교가 뭐냐고 이제 택시 기사가 물어요. 택시 기사들 똑똑하잖아요. 우리 교도님이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또 묻고 대답한 게또 묻고.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들으려니까 어떻게 깝깝한지. 내가 말을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내가 아는 줄은 내가 입참이라고요. 애를 먹었다니까요. 이게 입을 열면은 말입니다. 진리의 자리를 적실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적실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언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진리의 전체를 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맞죠? 제가 앞으로도 많은 강의를 할 거예요. 많은 강의를 하는데 저 일원상 진리 자리 전체를 다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뭐 하나의 원으로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언어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문자의 한계를 극복한다. 문자의 한계. 글로 쓰는 거예요. 자, 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글로 쓰고 하는데, 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있고, 원불교학과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석사 논문을 제가 뭐를 썼는가 하면요, 훈련법의 연구, 이렇게 해갖고 제가 썼어요. 우리 대산 용사님께서 제가 훈련법 연구를 석사 논문을 쓴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참, 대산 용사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 야, 네가 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훈련법을 쓰면은 진짜 좋은 훈련법이 나오겠다.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학생들을 직접 훈련을 시키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이 두 훈련법을 내가 썼거든요. 자, 써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요. 자, 받았는데, 받고 나서도 뭔가 또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정기훈련 11과목 있죠. 11과목. 11과목 첫째 뭡니까? 연불, 좌선, 경쟁, 강연, 어두, 해화, 승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11과목 아닙니까? 이 11과목의 해의를 말입니다. 제가 컴퓨터만 보면서 해의를 또 한 권을, 책을 또 한 권 또 썼다니까. 그렇게 썼지만도요,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이 진리의 당체를 말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드러낼 수는,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맞죠? 앞으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거예요. 이론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써지만도 이론상 전체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은요, 그냥 대종사님께서 이론으로 상징해 주신, 이거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론으로 상징을 해 주신 것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문자의 근원이에요. 모든 언어의 근원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언어, 이거를 해석하는 문자, 그것이 앞으로 수많은 문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도 이론상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상징 하나로 말입니다. 자, 좋죠? 자, 이론상을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대종사님부터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불교 경쟁력의 제일 첫째는 뭐냐? 원불교가 앞으로 이 시대, 앞으로 이 시대, 내지는 앞으로의 시대, 원불교가 경쟁력을 갖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경쟁력의 제일 근원은 뭐냐? 이 이론상이다. 그러죠?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자,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다. 3. 제가 전달의 최고 수단이다. 이렇게 이 이론상이요. 이론상이라는 게 전달의 최고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필요한가 하면, 도가에서 전달하는 내용이요. 이 전달의 내용이요. 무형한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전달하고 상속하고 하죠. 가타님 뭐 상속할 거 좀 있습니까? 나도 가타님 밑에 있었으면 좀 받을 것인데, 상속을 좀 받을 것인데요. 자, 그는 상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법이 엄하대요.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부인에게는 몇 프로, 아들에게는 몇 프로, 딸에게는 몇 프로, 뭐 며느리에게 몇 프로, 그 프로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법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그거 갖고 다 재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형체가 있는 재산을 전달해 주는 것은요, 그런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진리자리를 말입니다.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 전달의 문제가 토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토가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해명의 등불 그러죠. 해명의 등불을 전해가는 거예요. 이 바로 지혜의 등불을 전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형한 진리자리를 당신이 깨치시잖아요. 깨치가지고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법이 살아 움직이고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달의 방법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실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할 때 내가 이런 내용까지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자,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고민의 흔적이에요. 자, 이 전달을 하는데 고민의 흔적. 구전심수. 이게 뭡니까?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구전심수. 이게 말이죠. 전달의 최고. 이 구전심수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정법시대. 정법 천년이 지나죠. 불교의 말입니다. 정법시대에는 뭐래요? 구전심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가네요. 딱 이렇게 하는 거 하면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뭐 심신상년. 그러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했다. 요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저하고 심신상년 하죠? 참, 아이가 우리 참 대단하네요. 야, 저는 참 기쁩니다. 이렇게 심신상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이죠. 딱 그냥 포진해 갖고 있으니까요. 마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또 뭔가 하면요.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바로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말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말이 뭔가 하면 밀밀상전. 밀밀상전이다. 이 밀자는 맞죠? 빽빽할 밀자 아닙니까? 빽빽할 밀자요. 빽빽하고 빽빽하게 서로 전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틈이 없다. 자, 틈이 생기면은요, 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틈이 생기면은요, 안 전해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옥타운님. 저하고 틈 있습니까? 틈 없잖아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밀밀이다. 빽빽하다. 빽빽하다. 그래서 서로 전하는 거예요. 밀밀의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냈느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제대로 된 전달. 깨침의 부처님의 해명의 등불을 제대로 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한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말이죠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밀밀상전합시다. 빽빽하게 빽빽하게 서로 전하자 이 말이죠. 틈이 없자. 틈이 없다. 틈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대종사님 마음이 정산종사님 마음이셨죠? 정산종사 마음이 대종사님 마음이셨죠? 이게 말이죠. 밀밀상전이에요. 그렇게밖에 하기 전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법이 전해지는 수단을 삼으셨다 말이죠. 자, 산해주신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참,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말이죠.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전하면은 말이죠. 대종사님이 깨치신 전체의 내용을 이런 쌍의 진리로 상징하고 전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전달을 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 수단이다, 이 말이죠. 이런 쌍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쌍 상징이 의미하는 뜻은요. 뭐,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불교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싹 다 없어져도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말이죠. 다 없어져도 이런 쌍만 남아있으면 법은 전해지는 거다. 그러죠. 법은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가에서 말입니다. 법의 해명의 등불을 전하는데 최고의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이런 쌍으로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셨다. 그래서 전달의 최고 수준이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니,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렇게 네 번째는요, 우주와 인성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제가요. 우주와 인성의 근본이다. 우주의 근본과 인성의 근본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우주의 근본과, 자, 이것은 이제 이미 다 지난 강의이기 때문에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죠. 예. 재불재성의 심인이요 그랬죠. 그래서 심인자리도 일원이고 본원자리도 일원이다 이 말이죠. 일원이다, 법신불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 사원지 본원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쓰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열애지 불성. 열애지 불성이다. 됐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법신불 하나를 탁 그려놓으시고, 법신불 그려놓으시고, 이게 이제 사은지 본원이고, 열애지 불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주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인성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적 진리를.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의 상징 자리에서는 우주와 인성, 우주적 진리와 인성적 진리, 이 진리가 말이죠.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고 하는 것을 인원의 진리로 상징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주적 진리와 인성적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주는 큰 우주지만도 우리는 뭔 우주라 그럽니까? 소우주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소우주. 왜 소우주가 되느냐? 이 진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진리가요. 다 우주적 진리도 이런 짝이고 인성적 나의 본래 마음도 이런 짝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진리와 인성적 진리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것. 된 자리를 이런 쌍으로 이제 표현해 주셨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는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요. 예, 우주의 모든 운동, 운동의 상징이다. 우주의 움직이는 모든 운동, 이제 운동의 그것의 이제 상징을 이런 쌍으로 상징해 주셨다.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뭐로 들었는가 하면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계가 있죠. 이렇게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15도 딱 누웠다. 그랬어요. 제가요.
씹어도 누웠다. 이제 씹어도 누운 것이 아주 또 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돌거든요.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요 축은 안 돈다 그랬죠? 여기 남극이 되고 이게 북극이 됩니다. 북극의 축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팽이가 팍 돌면은요, 팽이 가운데는 안 돌죠? 근데 팽이 가로 갈수록 속력이 빠르고 많이 돌겠죠? 안으로 들어올수록 속력이 적겠죠? 자, 그래서 북이 37도 기준으로 속력, 지구가 자전하는 속력, 그것을 시속 얼마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 1337km예요. 시속 1337km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도는데도 시속 1337km, 한 시간에 1337km를 북위 37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에 가면은요, 이것이 시속 2000km 넘는 거예요. 적도에 가면.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시속이 적어지겠죠. 그래갖고 극점에 가면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돈다고 그랬습니까? 초속 29km. 초속 29km. 초속.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돌면서도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튀겨져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은 대기권 전체가 같이 돌기 때문이다. 제가 그랬죠? 대기권 전체가 같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도는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이 은하계에는 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랬죠? 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다 그랬죠? 그 천억 개가 있는데 이 별들이 다 도는 거예요. 다 도는데 어떻게 도는가 하면요. 중심이 잡혀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치기 안 한다. 절대로 박치기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돌기 때문에요. 우주의 별들이 박치겠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크게 도는 것인데. 다음에 제가 수소 원자를 얘기했습니다. 수소 원자가 여기 하나 있고 전자가 여기 하나 있다. 수소 원자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원자예요. 수소예요. 이건 이제 전자예요.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우주의 모든 질량의 몇 프로가 수소인가 하면요.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예? 아이, 그, JTBC 보면 맨날 나온다니까요. 75%.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의 75%가 수소라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이 수소를 가지고 자동차가 달리게 만들겠다. 이것이 JTBC 그거 할 때 맨날 나온다니까. 그거 보라니까 안 보고는 전부 75%예요. 75%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원자가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소 달구지가 움직이는 것도 어찌게 움직입니까? 바퀴가 돌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러죠? 자전거가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퀴가 돌면서 움직이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퀴가 굴러서 움직이죠. 다 원상을 그리면서 구르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자, 보세요.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KTX가 움직인다. 300km를 한 시간에 달린다.
300km, KTX가 달리는 300km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 모든 운동은 다 뭔가 원운동이다. 맞죠? 원운동이다. 이런 원운동을 말이죠, 우주의 움직임,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상징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런 쌍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원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이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원이 제일 아름답죠. 자, 보세요. 세모, 네모, 이거 뭐 또 많죠. 뭐 이런 거 뭐 다 있죠. 그런데 하여간 인간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원이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부산이 개항 100주년이에요. 개항. 항구를 열은 지 100주년이에요. 그 100주년에 강한 대교에서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갖고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좋은 강한대교가 잘 보이는 건물에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 보이는데 이제 방에서 말이죠, 이제 방 안에서 보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강한대교를 중심으로 수백만 명이 모인 거지요. 개항 100주년 세계 불꽃 축제 이걸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저도 가가지고 좋은 강한대교가 제일 잘 보이는 건물에서 말입니다. 딱 이제 한 시간을 봤는데 이 불꽃이 쭉쭉 한 시간을 터뜨리는데 전부 터뜨리는데 다 팡 해갖고 올라가다가 빵 하고 터질 때는 먼저 원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방씩 쏘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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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하잖아요. 이러면 원이 막 여러 개가 겹쳐갖고 쫙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말이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불꽃 터지는데 뭐 보러 갔냐? 이런 쌍 보러 갔다니까. 부산까지. 우리 대각전에 가면은 이런 쌍이 다 항상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터지는 거지. 이런 쌍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원상이 말입니다. 이렇게도 터지지만 돼요. 이렇게도 만들고 말이죠. 여러 수십 가지로 원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두 다 원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원상이다. 저는 그 불꽃을 보고 그렇게 제가 느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런 상징들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원상지의 의미 일곱 번째요. 시작과 끝이 없다. 이해가죠? 시작과 끝이 없다. 자, 보세요. 이 원인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끝이 어딥니까?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 참, 보세요. 우리 대종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나는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사고는 말입니다. 시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오는가 봅시다, 우리가 한번. 안 온다니까요, 끝이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과품에 보면요,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는 것이 되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되고,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인과이치. 인과이치를 이렇게 말입니다. 표현을 하시다 말이죠. 인과이치를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 가만 와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행 할 때 열애라 그랬죠. 열애 얘기했죠. 열애. 오는 것 같지 오질 않는다니까요. 온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쌤 법문은 그랬잖아요. 현실 나타난 바로는 감에 감이 분명하고 오매 오매 분명하다 그랬죠. 원래 자리는 와도 왔다 할 것이 없고 가도 갔다 할 것이 없는데 그 저 지금 저 그 의식 문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와도 왔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천부경 들어보셨죠? 천부경 이게 이제 이 천부경을요 우리 대산 종사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부경을 천부경에 대해서요. 하여간 우리 대산 종사님의 그 참 그 지혜와 이거 그것은요, 우리가 참을 사량으로서는 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참 무한한 그런 그 지혜를 지금 이제 갖고 계시는데, 대산 종사님이 천부경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일시, 무시일. 일, 하나. 하나로 시는 시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로 시작해. 시작했으나 무시일이요.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다. 아시겠죠? 예. 일시, 무시일. 하나로 시작했으나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다. 이게 시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인류 역사가 뭐 5만 년이니 몇만 년이니 몇억만 년이니 뭐 그런 얘기들 역사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웃기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작한 바가 없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이승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무시강급에 언제 어떨 때부터 말이죠. 살아서 오고 가고 가고 오고 하면서 인연을 서로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과라고 하는 것을요 인연을 우리가 잘 지어야 돼요. 진짜요. 우리가 인연작복을 잘 해야 된다. 인연작복. 이걸 우리가 하면요 인연작복을 진짜. 그래서 진리짜리를 인과를 아는 사람의 하는 인연 짓는 방법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 인연 거는 거하고는 이게 뭔가 차이가 난다. 우리는 인과를 믿고 인과를 알기 때문에요. 인연 작복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 우리가 불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공. 근데요, 이 불공 중에서요, 사람 불공이 제일이 날까요?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사람 불공.
그래서 제대로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을 우리가 해주면은요, 일시 무실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천부경의 시작이 일시 무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하면요, 이런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시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단 세월 중에서, 자,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 앓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 가면 지구가 말입니다. 이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지구가 다 불 붙는다니까요. 지구가 불이 붙어요. 자, 지구가 불이 다 붙으면은 그럼 어찌 됩니까? 우린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달은 뭔가면요. 달은 보면요. 지금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달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 항상 암석으로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돌멩이거든요. 돌멩이는 수만 년을 지나면은 뭐가 됩니까? 돌멩이가 성주개공 이치에 따라서 깨지지요. 깨지면은 흙이 생깁니다. 흙이 생기면은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때 지구는 불 붙어버리고 노쇠해가지고 지구가 흙도요. 이것이 노토가 있어요. 늙은 흙이 있다니까요. 늙은 흙은 말입니다. 불이 타버려요. 그러면 타버린 여우는 지금 몇만 년을 타겠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는가 하면 저 달나라에 가서 살아요. 전부. 그가 산다니까요. 또 그 가서 인류 역사를 만들고 산다니까. 그 달나라에 가가지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자, 이거 탑니다. 일시무실. 그 다음에요. 천부경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이게 뭡니까? 일종무종일. 일종무종일. 자, 이건 뭔가 하면 하나로 맞췄으나 하나로 마친 바가 없다. 이 천부경의 끝이에요. 처음은 일시무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천부경의 끝에 가면 일종무종일이라. 하나로 마쳤으나 하나로 마친 바가 없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시작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끝이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론상 이거 보세요. 이것에 여기서 시작이 없잖아요. 이 이론상이 시작이 없는. 이 시작이 없는 것으로서 상경을 해주셨는데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하나로 시작했을 때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고 하나로 끝났을 때 하나로 끝난 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 동양의 원리와 사상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시무실 일종무종이를 표현을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 이런 진리를 말이죠. 천부경에 있는 이런 진리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론상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했을 때 시작한 바가 없고 하나로 끝났을 때 끝난 바가 없는 이론상. 이것이 이론상 상징의 의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받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영원한 경쟁력은 뭐냐? 이론상입니다. 제대로 된 경쟁력은 이론상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거요.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반쯤 맞았다 이 말이고. 이것은 뭔가. 이건 꼽혀져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또 이것을 뭐라고 한 거면 희생이라 희생이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보혈을 흘리시죠. 그 보혈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가 그 기독교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 그것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모든 그 원리를 말이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쌍만한 이런 그 어떤 그 진리자리를 표현한 그런 상징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쌍을 우리 원불교의 전유물로 상징의 전유물로 말이죠. 제일 교리도의 상단에다가 법신부를 모시게 됐다는 것,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행운 중의 행운이고 앞으로 경쟁력 중에 최고의 경쟁력이다. 그런 것을 영상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는 이 상징의 의미를 교리대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또 한번 또 풀어봅시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